여러분, 김성규 의원이라고 익숙하시죠? 국민의힘의 의원인데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박탈됐습니다. 자신은 빠져나갔는데 회계 책임자가 이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되면서 회계 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인가 확정되면은 의원직도 자동 박탈되는데요. 후원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 모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마구 뿌려댔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간에. 근데 왜 제가 김성규 의원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사람이 전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양평구수했던 사람입니다. 네? 윤석열이가 여주지청장을 할 때 양평군수를 했고 그때 최은순이 나타납니다.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이가 여기서 여러분들 소식 전한 분 뉴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족회사 최은순의 뭐 아들 뭐 또 누굽니까 지금 계시는 김건희 뭐였고 이 개발 사업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는데요. 희한한 일이 그때 발생했죠. 아주 이것을 사업 기한을 연장하는 신청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날짜가 딱 정해졌죠. 사업 개발 사업 하는데 근데 기한이 지났는데 그냥 미인가 상태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가서 양평군수가 변경해주고 그 다음에 사업 준공까지 납니다. 그리고 더 희한한 사실은요. 개발 분담금이죠. 개발 분담금은 0원이었습니다. 예. 개발 이익으로 얻은 것은 800억 상당인데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이 당시에 수원지검의 여주지청장 윤석열이었다는 거고. 그래서 최재관 언론에 난 기사입니다만 최재관 전 청와대 농업비서관이 김성규 양평구서 평소에 나 윤석열과 친해. 예. 실력자하고 친하다 이거죠. 센 사람하고 친하다 이거죠.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하여튼 이 사건은 최은순은 무혐의 됐고요. 그 양평공지구 인허가 특혜 사건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김성규가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박탈된 것도 중요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김성규라는 사람이 이 양평군수 시절에 윤석열 처가의 아파트 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을 강력하게 가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수사를 벌였는데 최은순은 무혐의 됐고 그 오빠만, 최은순의 오빠가 아니라 최은순의 아들이죠. 김건희 오빠만 기소됐다. 불기소 기소인가요? 그렇게 됐다 그럽니다. 양평 공무원 3명은 사문서 위조로 기소됐습니다. 김성규는 몰랐다고 발표하고 있고요. 장경대 최고위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요즘 미움 많이 받고 있죠. 김성규를 허위사실로 고발해야 된다. 개발 특혜로 800억 상당의 매출을 올렸는데 개발 부담금은 0원이다. 참 희한합니다. 이게 어떻게 백주대낮에서 21세기에 경제대국 파리의 한국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합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필요 없는 거예요. 백 있고 줄 있고 예? 아버지 어머니 잘 만나면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그걸 뿐만이 아니라 돈방석에 앉게 된단 말이죠. 아직도 권력자들끼리 지네들이 해먹고 말이죠. 예, 봐주고 그 틈새만 잘 노려서 구멍만 잘 찾아서 먹이사슬만 잘 가져가면은 돈 버는 세상이 이 한국 사회다.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예? 공정정의요? 참나. 하여튼 네. 그때 이 김성규라는 사람이 선거에 나왔을 때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허가를 잘 내줬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허위사실 공포죄다라고 장경대 최고위원이 얘기했습니다.